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서해상 기상이 악화한 4일 인천과 섬을 오가는 12개 항로 가운데 4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인천 먼바다에는 1에서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8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백령도, 백령도에서 인천, 인천에서 영평도 등 4개 항로 여객선 4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강화 하리에서 서거마, 선수에서 주문 등 나머지 7개 항로의 여객선 12척은 정상 운항한다. 다만 이 중 인천에서 덕적도, 인천에서 이작도 등 2개 항로의 여객선 6척은 오전에만 운항하며 오후에는 운항하지 않는다. 인천에서 제주도 항로 여객선 1척은 휴항 상태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서해상 기상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오늘 오후 운항하지 않는 여객선이 있으니 이용객들은 선착장에 나오기 전 선사에 운항 여부를 먼저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